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 중에 막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갖고 벽에 막 글씨 썼잖아. 뭐였지? 메데메데 대게 루바르신. 월! 무슨 뜻인지 알아? 일단 메데는 자세히 살피다라는 의미였다고 그치, 들었어. 그렇지. 그래. 두 번 강조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걸 강조했다는 거지. 그래. 정확히 계산하다. 정확히 계산하다. 그렇지. 대게는 하나님의 저울을 의미하는 거야. 의미하는 맞아, 맞아. 뭔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뭐? 대게리. 우바르시는 뭐예요? 우바르시는 말이지. 둘로 갈라지다. 종을 치다라는 얘기인데. 여하튼 갈라지는 거야. 아, 잘 지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얼굴들 좀 봅시다. 네. 네. 역시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어우, 참. 네. 듣긴 좋은데 받아들이기. 그런 걸 우리 복습해야죠. 네. 복습들 잘 해오셨어요? 매네. 복습을 한 것 같아요. 매네 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자, 그걸 잘못하면 염소 우는 소리가 매네. 됩니다. 매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대충 이제 배운 것만 한 번씩 좀 얘기합시다. 저기 벨사살에서 배웠죠. 조수희 학생. 네, 조수희부터. 벨사살 왕이 네.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엄청나게 큰 잔치를 예. 열면서 그 바벨론 국가가 영원할 거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과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죠. 겸손하지 못한. 네.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네. 네 1,000명. 1,000명 추대에서. 네. 네. 그렇죠. 1,000명의 네. 후궁들을 모아놓고, 부어라 마셔라. 아. 네. 술잔을 벌렸죠. 네. 이스라엘에서 그 가지고 온. 성전 기구들까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광호 학생은 지난 시간에 뭐가 기억이 나요? 뭐 뒷얘기겠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는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게 루바르신을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어제 저번에 나눴던 얘기 가장 큰 대주제였잖아요. 네네. 거기까지 하시죠. 그래야 다른 사람, 여기서. 네. 오케이. 네. 다른 사람부터 해야 될 몫이 있으니까. 네. 우리 주은 학생.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기억에 남는 게요. 네. 그 벨사살 왕이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막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그 손가락 나타나서 그 다리가 달달달달달달 또 떨렸던 그게 굉장히 머리에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던 네.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죠. 네. 세상 사람들은 허해서 과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과시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기대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걸 붙들고 있는 사람. 오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우리 김상훈 학생. 저는 그 앞에 서론에서 그 역사적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뭐. 우선 벨사살이 그 왕이지만 역사에서는 그 왕이라는 기록이 없었거든요. 오. 그러면서 이제 왜 웃는 거야? 아니, 너무. 역사학자처럼 얘기해. 네.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부친이 아니라 그에게 이름은 다 돌렸다라는 거. 근데 모든 부친은 다 느부갓네살이었다라는 거. 뭐? 선조였기 때문에. 그렇지, 선조였기 때문에. 뭔가 말은 맞는 것 같아.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래 아니, 지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4명 있었어요. 네네. 4명 있었죠, 내 왕이. 아들이 4명. 아들이 아니다. 왕이 4명 있었어요. 네. 그 중에 네 번째 왕이 예? 나우드 보드 아닙니까? 뭐? 나우드 보드요? 아, 미안해. 정신 차리고. 그 저기 얘기를 꺼냈으면 좀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자. 나우드 뭐였죠? 나도 기억이 안 나요. 느부갓네살 이후에 몇 왕이 있었죠? 4명이요. 네 왕이 지나가는데 이때 네 번째 왕이 네 번째 왕이 니보니도스 또는 나짜라고도 하면 나보니도스. 아, 나보니도스. 이 왕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벨 사살. 사살. 근데 이 벨사살은 역사의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예. 오늘 성경에는 왕으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문제 때문에 성경의 진위가 시비가 걸렸죠. 그래서 성경은 신화다 했는데 1854년 J.G. 테일러의 고고학 교수가
탐사를 하다가 이집트 남쪽 끝에 그 당시 바벨론 지역입니다. 네. 아, 이집트가 아니라 이란, 아 이라크. 아, 죄송합니다. 네, 저도 헷갈리네요. 이라크 남쪽 끝에 그 유적을 발견하다가 뭘 발견하냐면 이 나보니 도스의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 그렇지, 그죠? 기도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이름이 실제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그러면서 학자들이 그제서야 뜨문뜨문 떨어졌던 그 이해들이 쭉 꿰어졌죠. 네. 아, 아들이지만 이 나보니도스가 제국의 외연을 넓혀가는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내치를 아들에게 맡기고 국제적인 전쟁을 아버지가 친히 진두지휘하는 한 10년간을 그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국내 형편이 기가 막혔겠죠.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때는 그 전쟁의 끝무렵이었습니다. 네. 최고의 절정을 향해 달릴 때 벨사살이 1,000명의 여자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근데 그 잔치의 성격이 사실은 과시형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이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의 교만이죠. 네. 그것이 또 다니엘서 주제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과 세상 나라의 충돌이 계속 장마다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아, 저는 역사적인 맥락을 설명드리는 것은 뜬금없이 본문을 보면 전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내용이 조금 등장을 할 겁니다. 지난주보다는 덜 복잡한 것은 사실이에요. 아유. 그러나 공통적으로 복잡해요. 아이고야.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십시다. 6장 1절부터 그 말 할 때까지 두 절씩 저기 조수의 학생부터 교독을 좀 하십시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네,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네. 자. 오늘 수업 다니엘 7강, 벽병기 속의 성도의 자세. 이게 실제 역사에 왕으로서 기록이 없는 사람인데 하고 우리가 좀 그 문제를 추적했듯이 네. 오늘도 첫머리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리오. 다리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리오 왕도 똑같이 실제 역사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왕으로서. 아. 저도 왕을 제국의 왕을 지냈던 사람이면 이름이 역사 속에도 기록이 돼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도 벨사살처럼 왕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도 성경의 진위가 굉장히 시비거리가 되었었어요. 자, 이때는 어느 시점인가 하면 이런 시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벨사살 왕의 그 1,000명의 잔치 속에 나타난 글씨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하면서 그 마지막에 우바르시라는 말은 뭐냐면 복수형이라는 뜻이죠. 네. 그것은 나누어진다는 얘기 제국이 해서
보세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에요. 그 잔치하던 왕. 근데 이때 실질적인 왕은 벨사살이 아닙니다. 자, 잔치를 하면서 본 이 글씨대로 마지막 왕이 되고 그 다음 제국이 메데바사. 메데바사입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죠. 네. 나중에 메데가 페르시아에 편입이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바사로 페르시아로 하나의 제국이 되죠. 이때 이 제국이 다른 세계 중심의 축이 옮겨가는 과정에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이때 실질적으로 6장 1절을 배경으로 실제적인 왕은 고레스입니다. 이 사람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고레스. 예, 앞으로 이 왕이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몇 가지 설? 두 가지. 자, 지금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면 잘 보세요. 다리오 왕은 역사의 기록에 없는 네. 왕이에요. 그렇죠? 네. 없는 왕인데 왜 성경에는 왕으로 기록이 돼 있을까? 성경이 신화일까? 아니면 여기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공을 할 때 벨사살이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때 선봉에 서서 그 전쟁을 실질적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군이 다리오 장군입니다. 안다가스텐이 돼요? 네. 다리오 왕이에요. 아, 다리오 장군이에요, 원래. 네. 그 제국이니까 고레스 대왕 밑에는 여러 장군들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 격변기 속에 1등 공신이 다리오 장군이에요. 근데 지역이 넓으니까 황제 혼자서 모든 걸 통솔하고 지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이 고레스는 바로 다리오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황제들이 보통 이름을 두 가지씩 갖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왔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5장 몇 절을 보시냐면 6장 28절을 보세요. 6장 28절. 우리 상훈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두 왕의 시대를 같이 봅니까? 다르게 봅니까? 다르게 봐요. 그렇죠. 그러면 저 첫 번째 주장은? 틀렸네요. 틀렸죠.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고레스의 또 다른 이름이 다리오다. 이건 아니에요. 틀렸어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네. 왕을 각기 다른 시대와 인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5장 31절을 보세요. 5장 31절. 주은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네, 여기 보면 그때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어떻게 했는데? 얻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얻었는데라는 말은 그렇게 적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나라를 받았는데라는 뜻입니다. 그럼 잘 생각하세요. 나라를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자면 누가 줬다라는 얘기. 그렇지. 오늘 왜 이렇게 똑똑해요? 저 지금 처음 얘기한 건데. 받았다는 얘기는 이면에 누가 나라를 맡겼거나 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누구겠어요? 아빠. 네? 죄송해요. 나보스. 뭐? 아니에요. 벨사살의 아버지 이름 뭐였지? 나보니도스. 나보니도스. 나보니 보스. 그 사람이 여기 왜 나와요?
이미 누가 주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배의사살은 아니었을 것 같고.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 다 고레스. 했잖아요. 고레스. 그렇죠. 고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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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세요. 고레스. 고레스가 실질적인 대왕이죠. 고레스가 다리오에게 일정 부분의 나라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받았다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9장이요? 네, 다니엘서 9장 1절. 많이 넘어간다. 9장 1절. 여기 보시면 메대족 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이 갈대아가 바로 누굽니까? 다리오. 그 당시에 제국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는 철저히 실제적인 왕이 아니라 나라를 임시로 위탁받아서 통치를 대신해줬던 네. 하나의 장군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끝나고 네. 자, 이제 칠판을 보십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 그 다니엘이 자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바뀐 제국 하에서 등용이 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과연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격변기 시대에 살아남았던 다니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파란 많은 세상에 살아남는 버틸 수 있는 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자고. 자, 몇 절부터 보냐면 4절을 봅니다. 4절. 6장 4절. 4절을 저기 장광학생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음모가 없겠어요? 네. 있겠죠. 같은 여당끼리도 음모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바벨론 제국에서 나라가 바뀐 거예요.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 전 제국의 총리했던 사람이 다시 부름을 받아서 고위직으로 등용이 되었을 때 기득권 세력들이 그걸 찍어내려고 하지 가만두겠어요? 그 음모가 벌어지는 겁니다. 네. 이 세상은 결국 다 음모투성이에요. 독투성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사진을 잘 보세요. 이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돼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한 자리에 오래 있고 또 시간이라는 게 흐르면 시간이 주는 허물, 자리가 주는 허물이 생기게 돼 있어요. 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흠없고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충성되이 흠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해요. 진짜 그러네요. 한 번씩은 다 실수하고 그러는데. 아니, 그럼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흠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막 음모를 할 텐데도 안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청문회하고 뒷조사하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덫을 놓은 거예요. 유혹에 덫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안 걸리는 거죠. 네. 뭘까요 이게?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완전히 딱 이렇게 붙들고 있었나 봐요. 아까 그 딱 일치. 응? 하나님하고 딱 기도의 힘 아니까 하루 매일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요. 네, 지금 누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성경을 보고 답을 네. 우리 찾아가도록 하십시다. 자, 우선 3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게 하여?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여.
이 민첩하여라는 말을 히브리 말을 문장을 자세히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영에 사로잡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민첩하면 센스 빠르고 예, 예, 예. 눈치 빠르고 뭐 잔머리 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잔머리과는 아니고 동작 빠르고 예.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민첩하다는 개념의 가장 정확한 해석은 어떤 것에 집중되어 붙들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 사람이 언제 제일 민첩해지는지 아세요? 위급할 때. 위급할 때? 자, 대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제일 민첩해질까요? 이때 언제 제일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붙들리냐 이 얘기하는 거죠. 어떤 뒤에 분들도 의논하세요. 놀라운 영에 붙들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자, 그만. 1분 너무 지났어요. 1분이 아니잖아요. 2분 20초밖에 안 된 거 같아요. 1분 지났어요. 내 시계가 기준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 저기 조수희 학생들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붙들, 그러니까 어디에 제가 집중한 때가 언제냐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어렵다. 그거 그렇죠. 아닐까요? 뜻밖의 쉬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거잖아요. 관심이 많이 가는, 제가 좋아하고 관심이 가는 쪽에 집중하게 되지 않나요, 보통?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한 문장으로요? 장광호 학생. 뭔가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집중할 때. 그러니까 나의 관심이 최대로 쏠릴 때 집중하게 되지 않아요? 붙들릴 수 있냐는 거거든, 어떤 때. 붙들리다. 자, 우리 김상훈 학생.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생각 중인 거예요. 광고 먼저 해라.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상황에 대한 해결이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예. 네. 어려울 때 머리 쥐밖에 더 나요. 붙들려. 자 보세요. 친할 때, 친근감 있을 때. 아니야. 자, 마지막으로. 내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자신을 내려놓을 때. 네. 예,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다른 얘기. 사실 조수희 학생이 거의 얘기를 다 했어요. 여러분, 뭐였어? 네. 영국 속담에 네. 뭘 하면 눈이 천 개가 생긴다 그래요. 사랑. 그렇지. 언제 제일 집중이 돼요?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거 관심이 그치. 있을 때 내 집중하게. 그게 사랑이었군요. 사랑하게 돼. 그게 어떻게 하니까 붙들리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랑의 포로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네. 사랑하려면 내 자신을 내려놔야죠. 네. 애기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하지 말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내가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전부 세포까지 다 곤두서서 네,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살피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게 붙들리는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게 민첩하다는 의미예요. 사랑이 민첩한 거예요. 사랑하면 좀 부지런해지지 아무래도. 주님이 뭘 좋아하시나.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싫어하시지.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총리들, 다른 고위 관리들보다 뛰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누구에게 집중돼 있을 때. 하나님. 그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탁월하려면 세상에 가장 탁월한 방식을 써야 탁월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탁월한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주제에 딱 포로가 되는 순간 세상에서 우뚝 여러분 사랑하면 지치지 않아요. 지금 14살에 끌려와서 80이 넘은 때입니다. 이때가. 네. 80이 넘은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연세에 민첩할까요? 그게 사랑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면 민첩해지잖아요. 네. 그 영국 속담에 사랑하면 눈이 천 개가 생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눈이 천 개면 얼마나 민첩해지겠어요. 네. 별게 다 보이는 거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 눈썹만 까딱거려도 아 지금 피곤한가 보다. 이게 살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민첩하다는 말은 그런 무슨 기능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네. 진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미쳐있더라고요.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스스로 항복한 자들이 아니겠어요? 네. 네. 자, 또 봅시다. 그런 다니엘에게 이제 서서히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정적들에 의해서 음모가 꾸며지죠. 자, 5절을 볼까요? 5절부터 저기 우리 광호 학생 한 분. 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부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과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이게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네. 그 고관 정적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밖에는 저를 걸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왕의 명령을 하나 설정을 하게 하죠. 근데 그 설정을 단서조항을 붙입니다. 절대 바꿀 수 없도록.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은 이게 변개가 안 되는 조항으로서 규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집어넣어요. 자, 그 다음 성경을 좀 보십시다. 10절. 우리 이제 조수의 학생.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네. 이제 큰일 났죠. 네. 네. 드디어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유명한 본문이니까 잘 아실 테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10절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주은 학생. 제일 중요한 단어. 말씀이니까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초점에 맞춰 제일 중요한 단어. 이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또 기도. 했다. 감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수의 학생. 저도 찍힌 것을 알고도. 찍힌 것을 알고도. 알고도. 네. 예. 사실 기도하며. 송 목사 생각에는 전에 했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겁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 있죠. 갑자기 위기 때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깊은 평소에 이렇게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천성이 되어진 인격적 자국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이 과정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죠? 하루에 세 번씩 고향 땅 예루살렘 향을 창문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세 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포로로 불려가서 끌려가서 80이 넘는 지금 노후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렇게 신앙의 기계가 푸르르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그 민첩한 죽게 붙들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능케 했어요. 인간적인 용기나 배짱이나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출발지가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눈뜨고 매기 시작하면 천리 만리를 멀다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랑이 희미할 때, 불확실할 때 우리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매일 하나님 앞에 만남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요,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네. 어린 아이 때부터 말씀을 만나는 훈련,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훈련, 기도에 무릎 꿇는 훈련,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는 보통 아이 기도의 시간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만 5분을 기도한다 하면 되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돼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좀 속된 말로 얻어 걸립니다. 이해가 돼요? 네. 기도의 양, 오늘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다니엘 속에 전에 행하던 대로. 과연 우리 성도들, 뭐 여러분들을 꼭 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내 신앙의 그 영역 속에는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할 만한 신앙의 어떤 자국들을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야 돼요. 우리가 선배들이 물려줬던 좋은 신앙의 유산 가운데 새벽기도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 이 새벽기도를 아주 과소평가하거나 우습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뭐, 아유, 어느 놈이 이거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도 뭐라 그랬죠? 습관을 쫓아. 습관을 쫓아. 그게 습관이라는 게 하나의 인격이 된다고요. 천성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는 저절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리까지 매일 반복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사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들려져야 될 기도의 소리입니다. 결국 이 다니엘이 여기서 그 오랜 세월 동안 70년 가까운 이방 생활을 하면서 항상 탑의 자리에서 신앙이 시들지 않고 푸르를 수 있었던 중요한 백그라운드입니다. 네.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고 지고 갈 우리 청년 세대들이 이거는 굉장히 소중히 담아야 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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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하나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 14절을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가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제는 결국 죽는 길밖에는 남질 않았습니다. 왕도 이제는 이 법령을 자기 마음대로 못 고쳐요. 그래서 결국 마음이 아프지만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18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우리 김상훈 학생부터.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화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을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21절부터 우리 정주은 학생.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 예, 거기 언더라인 왔어요. 이게 중요한 결론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순결할 수 있었던 거, 충성스러울 수 있었던 거, 변치 않을 수 있었던 모든 기초가 어디에 있었어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의지였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신념 아니에요. 아까 민첩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부터 붙들린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대로 기대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론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행위적인 기초로 뭐 또 열심히 해야 신앙이 좋은 거고 그거 하세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또 무엇도 열심히 해야 진짜 헌신을 하는 거고 이게 다분히 행위적인 것에 신앙의 가늠자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세월이 가고 깊어갈수록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눈이 어느 날 확 열어지면 매일 그분 앞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딴 정신을 못 파는 거예요. 그리고 딴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오직 나만 바라봐주고 그분만 바라봐도 만족이 되는 분이 계신데 뭐 딴 게 더 달콤하고 그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만난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바리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 의의를 쌓으려고 그러고 의의를 드러내야 자기가 좀 신앙적으로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 이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는 말은 다니엘이 믿음이 좋았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 사랑에 얼마나 그가 철저히 포로가 되었는가. 이게 민첩함이라는 단어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민첩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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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서 진정한 열심도 나오는 거고, 거기서 진정한 충성도 나오는 거고. 아멘. 아, 그 사랑만 확실하다면 목숨 내놓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 뜨거운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저도 늘 그 사랑에 항상 목마름으로 평생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늘 그게 항상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광호 학생, 예. 어떠세요? 사랑의 포로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의 포로. 네. 오늘 강의 주제를 사랑의 포로라고 네. 네. 물론 다니엘도 약간 업다운은 있었겠죠?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갈등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경은 결론만 썼기 네. 때문에 그런데 그걸 끝까지 네.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그 제대로 된 생활, 믿음 생활이 진짜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고요. 사실은 맞아요. 고난이 오면은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오히려 기도를 할 것 같지만 안 하게 되거든요. 내가 맞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진짜 몸에 습관 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고난이 와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다. 누가? 아, 근데 갑자기.